나무위의 웃기는 일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나욱입니다. 오늘은 댓글 읽기를 하는 날이죠. 매주 수요일은 댓글 읽기를 하는 날입니다. 네, 제가 지금 댓글을 몇 개를 캡처해놨는데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댓글 읽기에서 읽는 댓글은 그 전편 댓글 읽기에 남겨주신 댓글만 읽는 겁니다. 오늘이 댓글 읽기 16탄이거든요. 그러면 댓글 읽기 15탄에 있는 댓글들만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7탄 댓글에 선정되고 싶으신다면 오늘 이 16탄 댓글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댓글 읽기 16탄 시작하도록 하죠! Let's go! TV 나레이님, 나무님 망... 안 사겨요. 진짜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 Never. 1%의 가능성도 없는. 주영님, 나무님 왜 썸 타세요? 핸섬. 제이크현님, 저는 처음에 나무님 영상에 사진이 극혐이어서 안 봤는데 너무너무 궁금해서 봤는데 너무나 재밌는 거. 나무님 화이팅! 어?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댓글이 있어요. 칭찬인지 욕인지, 병을 주는 건지 약을 주는 건지. 네, 뭐 지금이라도 좋아해주시니 일단은 감사하고, 과거의 김나무에게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 조금 슬프네요. 귀요미 센즈님, 나무님, 나무님은 가슴이 크니까 나무기 아니라 여우군 어때요? 두둥탁. 진짜로 두둥탁 한번 맞아볼래요? 두둥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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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돼지님, 오빠는 왜 혜수 언니가 오빠라고 하는 거 싫어요? 세상에, 그년이 나한테 뭐라고? 오빠? 오빠? 상상만 해도 극혐이네요. 차라리 욕을 하는 게 나아. 이건 리얼. 리얼. 나무기에 웃기는 나무들님, 나무님 토마토에서 탈출하신 기분이 어때요? 댓글 읽어주세요. 굉장히 상쾌합니다. 너무나도 상쾌해서 날아갈 것만 같다. 왜냐면 내 얼굴에는 붉은색 머리는 잘 안 받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 보기 모르겠지만 내가 내 거울을 봤을 때는 빨간 머리보다 확실히 이런 색 머리가 훨씬 더 낫거든. 그렇지 않나요? 유튜브 크로 연희님, 나무님 비빌 티셔츠 사이즈 몇인가요? 사고 싶은데 사이즈 때문에. 아, 맞아 맞아. 비디오 빌리지 티셔츠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에다가 비빌 티셔츠 검색하면 바로 위에, 제일 위에 나와요. 그 살 수 있는 그 사이트가. 근데 뭐 물론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100장 팔든 1000장 팔든 내한테 떨어지는 건 없어. 아무래도 이제 라이브 방송할 때나 댓글로 이제 사고 싶은데 못 산다고, 이제 나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올려놓은 거니까. 그리고 사이즈는 말이죠, 제가 이제 X라지, S라지 입으면 딱 맞고, 약간 좀 여유롭게 입으려면 2X에서 제일 큰 거 입기도 하는데, 여성분들은 보통 L 입으시더라고요. 우리 사무실에 있는 사람 보니까. 아마 참고하셔서 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이즈가 조금 작게 나와가지고 원래 사이즈보다 하나는 크게 사셔야 될 거라. 복숭이님, 나무님 어렸을 때부터 뚱뚱했나요? 그건 그런데 당신 프로필 사진 상태가, 이건 내 맞나? 코랑 입술밖에 안 보이는데. 무튼 네, 어렸을 때부터 뚱뚱했나 하는데, 저는 되게 어렸을 때 굉장히 말랐습니다. 엄청 말랐어요. 그래서 네, 완전 빼빼 마른 빼빼로였다. 빼빼로. 몸이 요랬다. 울디마라 나무가 김나무 때문에 산다님. 잠깨빵지에 순세고기 패티지장! 통탁! 특별한 소스 양상추! 통탁! 치즈 피클! 양파! 까지! 빠르빠르빠르!
블라스터 센즈님, 비빌 라이프 왜 깜찍한 진혁이가 왜 안 나와요? 맞아요. 비빌 라이프란 내가 예전에 한 3화인가 4화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3화 때지? 설명을 드렸지만, 비빌 라이프는 비디오 빌리지에서 밤을 새는 크리에이터들의 일상을 담은 꿀잼 영상인데, 학생은 밤을 못 새잖아요. 학교 가야 되니까. 진혁이 있으면 또 재밌을 건데, 그죠? 예쁘리네랑 쌍도 마차 할 건데, 아쉽네, 조금. 세령님, 오빠 예쁘린 언니 좋아해요. 칠탕인가 거기서 예쁘린 언니 많이 찍는. 내가? 내가 왜? 아, 강한 부정, 강한 긍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약한 부정을 할게요. 정말 아닙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로. 정말 어이없는 소리입니다. 엮을 걸 엮어야지. 젤리님, 나무 오빠 왜 계속 제 거 안 읽어주시면 너무 화상 질문 있단 말이에요.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요런 걸 쓰지 말고. 요를 써주면 내가 당신이 무슨 질문을 했는지 내가 언제 아노? 내가 또 읽고 싶어도 말이지. 앞전에 얘기했던 거나 또 요거는 그다지 뭐 읽어봤자 뭐 좋을 것도 하나도 없겠다 하고 뭔가 이런 거는 제가 넘어가거든요. 왜냐면 댓글이 선정되는 게 1%? 1%도 안 되나, 확률이? 아무튼,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읽으면 좋겠다 싶은 걸 읽는 거지. 그래가지고, 요런 댓글 제가 다 못 읽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한 말씀 드리고, 정수리 인사. 진호님, 스타판 형이랑 친해요. 카톡 한 걸 한번 찾아볼까, 지원이랑? 아, 네네네. 그렇게 친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저도, 네, 지완씨 보고 있죠? 저도 지완씨랑 굉장히 친해고 지지고 싶은데, 뭔가 약간 다가가기 힘든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지만씨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싶답니다. 제 영상을 볼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보신다면 저에게 카톡 하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박경빈님, 머리 염색 자주 하면 머리 상할텐데 머리 관리 어떻게 해요? 나무님 댓글 읽기 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머릿결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염색을 자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머릿결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나봐요. 그래서 평소에 머릿결 관리 어떻게 하나 를 물어보시던데,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 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근데 또 제가 이거 헤어 머릿결 관리하는 거다 보면 이제 무슨 제품들을 통해서 쓰니까 약간 광고처럼 보일까봐 광고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지금 제가 좀 구상 중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은 아마 다음 주 중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머릿결 관리하는 방법. 유튜브 우주님, 나무님 원래 비디오 빌리지에 들어가면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비밀인데, 비디오 빌리지를 들어와서 정신 상태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 정신 상태가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만 뽑은 거예요. 우리들만 아는 비밀입니다. 알겠죠? 연희님, 은조미 언니 멀쩡한데 신별 언니도 멀쩡하고 유니크. 은조미랑 신별이랑 유니크 형이? 멀쩡하다고? 멀쩡하다고? 불당님, 나무님 특급 정보 예쁘리니 15살이래. 아! 15살 맞죠? 6년 전에. 김민채님, 얼굴 부담스러워 치워주세요. 내가 사라져볼게. 얍! 민채님 말대로 치워드렸습니다. 이제 만족스러우신가요? 그러면 내가 다시 나타나 볼게. 얍! 이건 뒷모습이네. 다시 앞모습으로. 얍! 풀무님, 비빌에서 누가 제일 XS인가요? 망가녀요. 배하은님, 나무님 코 수술하신 거예요? 코 찡긋할 때 살이 튀어. 아, 이거 말아. 수술한 게 아니라 살쪄서 그런 건데. 네! 이렇게 오늘
총 20개의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또 너무 댓글 읽기를 많이 하면 좀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15개에서 20개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20개가 딱 적당한 것 같나요? 아니면 더 많았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더 적었으면 좋겠는지. 저도 아직 댓글 읽기가 지금 16번째지만 잘 모르겠어요.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콘텐츠가 댓글 읽기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오늘의 댓글 읽기 16탄은 여기서 끝이 났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17탄으로 돌아올 거니까 여기 16탄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빼!